출근하겠습니다. 저희 시청은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. 메이크업을 사용하고 있어요. 진짜? 시장님. 시장님 메이크업 보여주세요. 네. 저희 추어탕. 저희 이제 밥 먹고 카페 가서 텀블러에 받아서 마실 거예요. 메뉴 정해주세요. 네. 과장님 카드 주세요. 그리고 이거 텀블러에 다 담아주세요. 어떤 거를 텀블러에 담아주세요? 네 개 다 텀블러에 아, 따로. 그러니까 네. 아이스를 어디다? 아, 아이스를. 이거 아이스. 지금은 공공용 분풀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시청 지하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물품 다 관리하고 있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, 저희 휴지도 여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. 종량제 봉투, 공공용 봉투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, 공공용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이나 부서에서 가로 청소나 뭐 사업 시에 필요한 쓰레기들 이제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청소과 직원이 전해주는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꿀팁 세 가지. 첫 번째,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쓰레기 배출 방법입니다. 달걀 껍질, 파인애플 같은 딱딱한 과일 껍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. 다만 수박 껍질은 잘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주세요. 두 번째,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입니다. 의왕시는 내림용 및 소각용 마대를 20m짜리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소각용 마대에는 의류 및 섬유, 그리고 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류를 버려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분리배출 방법인데요.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분리배출 마크 확인하기, 둘째는 비우고, 헹구고, 분리하고, 썩지 않기.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깨끗한 의왕시 만들어 가요. 선생님,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시켰는데. 좀 늦나 봐요.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, 아무래도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도 신규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서 뿌듯했고, 값졌습니다. 네. 그러면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빨리 한번 하고. 안녕.